때로는 한 많은 노래이자 저항정신, 때로는 민족을 결속시키는 힘찬 응원가. 아리랑은 우리에게, 또 세계인에게 무엇일까요? 아리랑은 딱 하나 아니지만 그 아리랑 그 문화적인 상징, 뭐 심볼이라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리랑은 대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그 가치를 인정받은 아리랑은 세계인의 노래가 됐습니다. 단지 하나의 노래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 콘텐츠. 우리 아리랑엔 어떤 DNA가 숨겨져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다움은 열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오늘도 활기찹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노래로 아리랑을 꼽곤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아리랑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슬픔, 끈기, 극복?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유구한 역사 속에 아리랑이 우리 삶의 희노애락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알고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하는 아리랑. 그 정신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리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아리랑은 우리 삶에 새겨진 노래로 그 추억은 누구나 하나쯤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안고 토다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아이들 잠들게 하나 하고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해가 이제 편히 자게 하느라고 이제 부르고 그랬죠. 격동의 세월, 한 많은 고개를 넘어야 했던 어른들에게 아리랑은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던 세대에게 시대적 아픔은 오롯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그때 6.25때 그냥 군인가 갖고 살랑 막 미아리꽁에서 사람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그냥 장사하는데 그 저기 송장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봤다는 거야. 다 뒤집어 보시고 그래가지고 화병 나서 돌아가셨거든. 기억나시는 아리랑 어떻게 보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아버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신이도 못 봐서 발병한다 이런 거지. 할머니에게 아리랑은 지울 수 없는 애한입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고려인 마을종합지원센터. 일제의 핍박을 피해 연해주로 망명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고. 어르신은? 우즈베키스탄. 아,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고. 네.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родился. Ну, можно сказать, тут где родился, там твоя родина. Там было очень хорошо сначала. Всё хорошо. Мы жили, мы школу закончили. 60-70. Мы влюблялись, мы работали. И пот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чал разваливаться союз. 1930년대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 가난과 차별,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국과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준 탯줄,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부르시던 우리 한국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아리랑, 무시 это Ариранг,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И пото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чал разваливаться Союз, конечно, везде стало жить тяжело. Везде очень стало жить тяжело. 아리랑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시디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힘들 때마다 함께 부르며 정체성을 확인했던 노래. 넘어간다. 예, 아직 이제 우리말은 다 거의 잊으셨는데도 노래는 역시 그대로 전승되면서 부모님들이 가졌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그 노래를 들으니까 묻어나는 것 같고. 고려인이 부르던 아리랑은 노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자기들의 존재 증명. 우리가 비록 조국을 살기 어려서 떠나왔지만 이름도 러시아 이름으로 바뀔 수 있고 말도 러시아 말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쳐줌으로써 그것이 존재증명이 아니겠는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아주던 아리랑은 위기에 강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내은 일적 12살 그런 꿈은 어디 갔나. 오늘도 아리랑 숨을 거는 소녀 아리랑. 어린 소녀로 떠나 할머니가 돼 돌아온 고국에서 부르는 노래에도 1960년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나야 했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마음에도 가난을 피해 국외로 입양되면서 이방인과 경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도 아리랑은 삶의 원동력이자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어려운 처지로 흩어 살면서 정신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아리랑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은 언젠가 내가 아리랑을 부르면 누군가가 아 너도 조선인이었고 너 조선인도 이 어려운 처지에 여기서 견디고 있구나. 네, 그거 알지. 이러고 다가올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아리랑을 불렀다는 것이죠.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한국전쟁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 한민족의 대서사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를 뒤덮은 태극기와 아리랑. 대한민국의 저력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너도 나도 불렀던 응원가. 이때 아리랑은 더 이상 한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 2002년에 이제 그 월드컵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리랑이라는 그 곡 가지고 그 소위 그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능겨왔던 그 엄숙함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졌다기는 것보다 많이 융화화됐어요.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는 아리랑은 지난 세대와 달리 힘차고 열정적입니다. 반만 년 역사 속에 다져진 아리랑은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곡조에 개인이 사설을 얻는다는 점, 그리고 그 사설을 집단이나 공동체가 함께 향유한다는 점입니다. 창작의 자유, 표현의 개방성, 그리고 나아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리랑은 어떤 노래일까요? 언제부터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아리랑을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랑 5대 명창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박수관 명창. 사람들은 왜 그의 소리에 울고 웃을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더 빠른 포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자꾸 박자를 땡겨주면 그렇게 애환이 있던 그것도 흥겨노래로 변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아리랑의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리랑을 보존하고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주 하물 산자락의 터를 잡고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수관 명창. 신과산에 우르르르 하멍찬들하는 우리 민족의 삶과 혼이 담긴 아리랑이야말로 쉼없이 가꾸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박수관 명창. 사람들은 아리랑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울까요? 마음속에서 이런 애환성과 이런 서정적인 면과 모든 그냥 가슴으로 정말 이런 진실된 노래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제가 동고민요에 찾아왔습니다.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에게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 아리랑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우리 민족의 삶의 근본이 되는 그것이 아리랑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노래로 시작해 수많은 변형이 가능한 노래 아리랑은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입으로만 전해지던 것을 오선지에 처음 옮긴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선교사 헐버트입니다. 제2의 애국가로 불릴 만큼 민초들의 희망으로 다가왔던 노래가 그에 의해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민속음악 중 이렇게 문헌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아리랑뿐이라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악보의 의미는 당시 우리나라는 정간보라는 게 있고 육보라고 하는 전통적인 악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보로도 아리랑을 체벌해 놓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인류 보편적인 음악 재현 방법인 서양 오선보로 아리랑을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당시에 아리랑을 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만 년 동안 수천 번의 외세 침략 속에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리랑 정신의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리랑은 국가적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큰 힘이 되었던 민족의 노래이며 정신입니다. 아리랑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을 통해서입니다. 주인공이 일본인 순경에게 붙잡혀 수갑을 찬 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던 마지막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주제가 아리랑. 수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때 부른 아리랑은 어떤 노래였을까요? 그 아리랑은 전통적인 아리랑에다가 당시에 일본 유행 음악의 성격과 미국 재즈라고 하는 음악이 들어왔었던 그것이 합쳐진 아주 대단히 그 서양 음악은 재즈이기도 하고 찬송가일 수도 있죠. 이런 음악이 합쳐진 대단히 1920년대 유행할 수 있는 현상의 음악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본조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리랑은 지역마다 그리고 장단,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아리랑 정신은 하나의 혼과 뿌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찾아간 소리공학연구소. 아리랑에는 어떤 리듬이 숨어 있을까요? 이 강원도 아리랑 같으면은 천천히 전개가 돼가지고 마치 강원도의 어떤 산 굽이굽이 넘어가는 아주 어려우면서 애절함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리랑 하면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듬을 타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게 흥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언제부터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아리랑을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칸과 완전히 즐거움, 흥겨움이 묻어있는 노래. 이게 세 음절로 갖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세 마디에서 일곱 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에서만 뭐 20, 30번 이상 반복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아리랑이라는 이 음절과 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북 지역의 젊은 풍물꾼들로 이루어진 풍물구패.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전통 악기 사이로 들려오는 서양 악기의 선율. 동서양의 음악이 어울려 새로운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음악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젊은 세대에게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던 과거의 노래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신 트렌드와 만난 아리랑은 한국 대중음악 열풍과 함께 한국을 가장 명확하게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흥이 나는 소리 아리랑. 이제 젊음과 세계와 소통에 나섭니다.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아리랑이고요. 우리 마음을 흥분을 막 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I feel so good. Like it's just an amazing cultural experience. The music is amazing. The drums. It's very similar to my culture, actually. Same. And I love Korean traditional music. It's so beautiful. 이제 아리랑은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 뮤지컬, 드라마, 춤,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힘을 가진 아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 아리랑. 일찍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케로, 너무 간다. 관현악은 물론 발라드와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변환이 가능한 곡. 전 세계인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리랑 모든 뭐 들어있는 뭐 고통, 뭐 희생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낄 수,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있지만 그 어떤 친구이나 행복을 느끼면 우리도 그거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리랑 부를 때는 엄청 감정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굳센 각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아리랑에 이제 세계가 답합니다. 어려운 노래 아니고요. 근데 어렵지 않아서 단순하니까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들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전통음악이란 영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만한 가치. 아리랑을 하나의 노래로 볼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문화 콘텐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본 아리랑의 종류는 있지만 그 아리랑이라는 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노래 가사나 그 다음에 음악 가사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다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인생 고개를 넘어야 했던 세대의 아리랑. 그 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평범한 삶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리고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성장하며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아리랑을 노래합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은 이제 세계의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시대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아리랑.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아리랑 가락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 영원히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불러주며 위로가 되었던 노래. 우리에게 아리랑은 생명이며 역사 속에 다져진 한민족의 정신이자 희망이며 은근과 끈기, 흥과 한이, 혼과 뿌리입니다. 인류가 지켜야 할 문화적 가치, 아리랑은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합니다.